이게 백회라고 그런 거지, 백회. 귀 끝하고, 어? 귀 끝? 딱 연결할 때, 연결하고, 인맥과 동맥을 딱 연결하는데, 이게 백회. 백회. 정륜이라고, 밀교에서는 정륜. 정륜. 정수리, 차크라, 뜻이 정륜. 에? 정륜. 자, 이 요일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 이제, 뭐, 그 수용하면 됩니다. 네, 해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해음. 해음은 이제, 성기하고 항문 사이를 말해요. 해음. 음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 음, 이게나. 양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어? 이게, 해음. 그래서 이제, 해음이 막힌 사람, 이거는 사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해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해음이 막힌 사람들은 몸에 탁기 사기가 많이 있어요. 응? 여기 지기가 못 들어가고, 그렇죠. 몸에 있는 노폐물이 또 빠지기도 해요, 이런. 그래서, 해음을 열어야 된다고. 해음. 그 수행법이 있어, 또. 항문을 다 짱았다, 올렸다, 이렇게 하면 자꾸 열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란 말, 항문을. 우리 제신경은 배웠잖아, 제신경. 들숨에, 이걸 딱 올려, 이렇게. 신장 여기까지, 네? 이게 제신경이라고 그래. 들숨, 항문 꽉 쪼이면서 올려. 나쏙. 들숨, 해보세요, 이렇게. 자, 들숨. 나왔어. 항문을 꽉 조이면서 올리라고, 이렇게. 느낌을. 들숨, 들숨. 나왔어. 그런데, 이거 호흡할 때 거꾸로 해줘야 돼. 역복식으로 호흡을 해야 돼. 그게 차이가 있어. 들숨 할 때 배가 들어가야 돼. 들숨, 당겨, 이렇게. 어? 들숨, 나왔어. 해봐세요. 들숨, 나왔어. 됐어? 났어. 그러면 이게 아주 그 자꾸 반복해지다 보면 찌릿하면서 이게 열린다고. 이게. 어? 그러면서 아주 신장이 엄청 좋아져. 그래서 제신공이라고 그래. 신장. 콩팥. 그래서 온기가 막 충족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신장이 나쁜 사람들, 온기가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 제신공을 해줘야 돼. 응? 됐어. 배 당기면서? 됐어. 근데 법부가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은 안 되겠죠? 이렇게 당기려고 해도 배가 압이 차 있는데, 예? 딱 당겨줘야 돼. 났어. 됐어. 났어. 이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걸 하다 보면 장기가 막 3내지 5cm가 움직인다고, 장기가. 그럼 너무 과도한 운동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할 때 21회씩만 해도, 21회. 제시공이라고 그래요.